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오늘은요 김치 비빔국수 그리고 요거 냉동만두. 만두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릴 거고요. 예, 국수 할게요. 오늘 좀 비가 오네요. 예, 비가 와서. 예, 국수는 면 삶으면 되고요. 양념장은 제가 직접 만들 거 아니고요. 양념장 샀어요. 비빔장 샀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불이 너무 세면은 확 올라오니까 불을 줄여야 됩니다. 이제 국수 면은 이제 또 금방 해서 금방 익어서 요거는 이제 엊그제 한그 오징어 먹고 조금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 돌리고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가지고 덮고 이런 거 돌리면 됩니다. 이거는 간단하죠. 냉동만두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삶는 동안 김치 좀 꺼내서 짜는데 김치를 이제 고명처럼 올릴 거라서 여기다 넣어서 뭐 이제 김치를 좀 잘게 자를 겁니다. 고명처럼 하고. 큰 거 넣어야지. 자를 겁니다. 요거 이 정도 괜찮죠? 요거는 이렇게 됐습니다. 네. 이 정도면 뭐 요거는 이제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. 비빔국수니까.
완두는 30초 정도 돌리고. 요거는 이제 삶은 게 구명으로 쓸 거야. 우리 잠시만요. 이제 만두는 다 돌아. 이제 마늘. 이제 마늘은 다질 거예요. 다지는 거는 저 다지는 기계 있어. 기계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해 보이는데. 됐습니다. 이제 여기서 마늘, 아니 파 넣어주고. 아 파 잠깐만 깜빡했네요. 파도 좀 다져야 되는데 나 깜빡했어요. 파는 뭐 그냥 넣어도 되긴 한데 다져서 넣는 게 더 좋습니다. 요거는 이제 마늘 다지기. 오. 다진 마늘 좀 넣어주고 두 개 정도에. 요즘 오른쪽 손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어요. 이거 뭐 한 손으로 그냥 쿡쿡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왼손이니까 좀 어색한데. 다진 파 넣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양념장은요, 제가 비빔장을 샀어요. 전에. 더 있어요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서. 더 있죠? 잠깐만, 이거 뚜껑을.
참기름 좀 넣을게요. 고추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고소하게 먹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비벼주면 됩니다. 비빌 때 노래했죠, 그 유명한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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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키라 기분이 좋아요. 더 넣어야겠네.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지금 냄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. 예. 아, 냄새 너무 좋다. 완전 맛있겠는데? 정말 간단하죠? 이 비빔장만 사면은, 간단합니다. 그냥 면 삶고 비빔장 넣고 비비면 끝이라. 요즘은 또 뭐지? 그 뭐 팔도 비빔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예 그, 비비는 그 소스 장만 따로 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죠. 그리고 여기서 예 잠깐만요. 나머지는 이제 그 김치랑 김도 좀 뿌리고 김은 가루 가루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다음에 예, 김치 올려주시고 김치 비빔국수니까요. 아 예쁘게 올라졌는데. 국수도 같이 그냥 김치 덩어리. 자, 하여튼 그러고 예. 이제 마지막은 계란 올리면 끝. 간단합니다.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. 짜잔, 김치 비빔국수 완성. 어우 진짜 맛있겠다 그죠? 아 위에 깨 뿌려야지. 깨 깜빡해. 깨 깨를 살짝 뿌려줍니다. 네. 짜잔 다시 한번 예, 완성. 감사합니다.
사진 찍고 마무리할 게 없는데. 만두는 그냥 다 먹으면 돼가지고.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. 예. 감사합니다.